우리나라 대학 입시에서는 대학 지원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6회, 그 다음에 정시는 가나 다군 3회로 제한을 하고 있지요. 수시 제한이 없다면 기회가 많아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2012년 이전에 수시 지원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오히려 어디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기도 했고요. 또 과도하게 지나치게 너무나 많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서 뭐 전형료라든지 또는 뭐 일정이 겹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2013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 이제 6회 제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시는 6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6회 지원 제한에 해당되는 대학은 일반대와 교육대학이다. 그래서 산업대와 전문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중에 과학 특성화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포스텍은 과학 특성화 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시 6회 제한 안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해 주시고요.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횟수란 대학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료를 납부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다섯 번째, 6회 이상 지원을 했을 때는 일곱 번째 지원한 대학부터 삭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전형료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이제 3회 제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3번의 기회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정시는 군별로 모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군에 한 번, 나군에 한 번, 다군에 한번 이렇게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시 지원에 있어서도 산업대와 전문대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지원 제한이 없고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에 합격했더라도 정시에 지원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수시 6회 지원 제한과 정시 3회 지원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지원을 하실 때에 정말 점검,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지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회, 3회, 이것은 어찌 보면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안정, 상향,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분해서 지원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